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해피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입원, 노인센터, 심내혈관센터, 치매센터, 응급센터에 대해 소개할게요. 입원 건물 입구에서는 관절염 재활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출입명부를 입력한 후 발열 체크를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시면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안내판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가시면 인공신장실, 노인보건의료센터, 심장초음파 검사실, 재활치료실이 보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공중전화박스도 있네요. 혹시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필요하실 때 이용하세요.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자세히 볼까요? 입구 왼쪽에 접수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시면 심장 내과와 각종 검사실이 있습니다. 나와서 왼쪽으로 가시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지하 1층에는 응급센터가 있고, 2층에는 뇌혈관 조영실, 혈관 조영실, 심혈관 조영실, 대전광역 치매센터, 221병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건물에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